이제는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풍력발전기. 사람들은 풍력발전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 도입 이전부터 풍력발전을 둘러싼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와 연구들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됐는데요. 육상 풍력발전의 경우 풍력발전을 둘러싼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렴해보면 풍력발전기를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풍력발전으로 인해 과수나 양봉에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풍력발전기의 소음이나 저주파는 과수나 벌과 같은 곤충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저주파 등으로 인해 벌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사과 등의 농작물 작황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 등으로 인한 벌을 비롯한 곤충류의 피해 사례는 입증된 바가 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전남 영암풍력발전단지나 제주도 가시리풍력발전기에서는 풍력발전기 바로 옆에서 양봉을 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과 환경의 관계,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문 말고 실제 사례를 믿어주세요.